이달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17억 9,7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0.2% 줄었습니다. 연휴로 조업일수가 0.5일 적었지만 일평균으로도 12.2% 줄었습니다. 이달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 경우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수출의 주력 버팀목인 반도체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로 작년보다 20.6%나 감소했고, 석유와 철강 제품,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은 156억 2,2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1.3% 줄었으며, 무역 수지는 38억 2,500만 달러 적자인 상황으로 이달 전체도 적자를 기록한다면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게 됩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327억 1,400만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